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편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야 내는 책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 전에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일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홍해를 건너야 했던 것처럼 요사도 요단강을 건너야 했던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놓여 있던 요단강의 모습은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가장 요단강의 물이 범람한 시즌이었던 겁니다. 결코 그 물을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쉽지 아니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 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어떻게 여호수아는 헤쳐 나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가? 오늘 여호수아 3장은 그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단을 건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알게 모르게 넘지 못하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와 같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그 원리를 여호수아 3장은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3절, 4절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을 통하여 명령합니다. 무슨 명령을 합니까? 레위 사람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2천 규빗쯤 앞서서 가도록 명하였던 것입니다. 2천 규빗이라는 것은 곧 한 9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요단을 건너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레위 사람들이 앞장서서 가는 그 모습을 보면 너희도 움직일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말씀이 우리보다 앞서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시편 기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또 우리의 행하는 것보다 앞서가는 것, 이것이 요단을 건너는 첫 번째 원리였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원리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답이 있고 길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은 네 모든 문제, 근심, 걱정 하나님께서 이 진리 가운데서 해결해 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올리는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정말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우리의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모든 죄가 씻침받아야 됩니다. 깨끗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 주님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죄의 문제가 씻침받지 아니하고는 깨끗함 받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보기를 원한다면 누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 천국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그러게 이사야 선지자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추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신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두 번째로 그 백성에게 주시는 원리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첫째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자신을 먼저 성결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모든 것들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8절 말씀,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지금 15절 말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간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언약궤를 맸던 이 레위인들이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 앞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범람하고 있습니다. 물이 마른 땅처럼 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직도 두려움이, 그 물살이 이 백성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맸던 레위 자손들에게 들어가라 명합니다. 오늘 1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우리가 안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다는 것이 내가 행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 그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는 분임을 내가 체험한다면은 그것처럼 큰 은혜여 축복은 없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게 부딪히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나 두려움 없다, 나 두려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 편하다, 내 영혼 편하다 외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주님과 더불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풀무불 속에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였던 것은 나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 사자굴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믿고 행하고 따라가면 거기에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게 야고보 사도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행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요단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와 그 모든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앞에 설 것을 명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일들 앞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 속에 거하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성결케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함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 씻침받게 하시고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여 마음의 청결함으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만 믿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 체험적인 신앙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팬데믹이 점점 물러가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난 1년 반 동안 겪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는 하늘의 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의지하며 바라보며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 향하여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저희들의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사업체들이 정말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사업체들이 정말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들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복음 전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피곤치 아니하도록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되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각기 뜰꿈 또 스틸베지아 프라이데 깔면에 이르기까지 또 몽골을 향한 우리의 선교사님의 가정과 또 복음뉴스와 홈네스 사역위에 주님 함께하여 우리의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의 수가 더욱더 많아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위정자들이 교회들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며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종들마다 말씀 앞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지도록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정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아버지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크고 작은 우리의 가정가정들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열납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순종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모이게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새 언약 제단 되어 기도에 열매가 있고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저희들의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 주셨습니다.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